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JJPL 데니입니다. 저는 갤럭시 워치 5 프로 골프 에디션을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 5에는 세 가지 버전, 40mm, 44mm, 그리고 프로 버전의 45mm 이렇게 세 가지의 골프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죠. 그중에 저는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갤럭시 워치 5 프로와 골프 에디션의 차이는 여기 이 부분이 빨간색이냐 아니면 초록색이냐, 초록색이 골프 에디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시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착용감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제 친구에게 야, 이거 봐라. 이 페이스에 요 버튼을 터치하면 골프 앱으로 바로 넘어간다. 왜안 되지? 왜안 되지? 근데 친구가 이거 좀 불편한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불편하죠. 왜안 되지? 산 건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버그인가? 오류 났나? 왜안 되지? 밑에 배터리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배터리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안 되지? 잠깐만. 그리고 워치페이스를 바꿔봅니다. 갤럭시 워치 5 골프 에디션은 이렇게 전용 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스마트 캐디 앱으로 바로 실행이 된다고 알고 있었고, 처음 샀을 때 영상. 전용 워치 페이스입니다. 여기 그린 홀컵 핀 이걸 딱 누르면 스마트 캐디로 바로 이동을 해요. 이 영상에도 이렇게 하면 터치를 하면은 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근데 왜안 되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내 시계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초기화를 시켰죠.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하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혹시 세팅에서 뭔가 내가 실수로 건드는 게 있나?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유용한 기능, 뭐 애플리케이션, 일반 접근성, 뭐 어쩌고저쩌고 다 찾아보고 팁과 사용 방법 뭐다 찾아봤고 그 다음에 그 웨어러블, 갤럭시 웨어러블 그 휴대전화에서 거기서도 어떤 설정이 뭐 바뀐 게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루다 미루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딱 갔더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에 43분의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결국에 엔지니어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엔지니어분에게 이렇게 시계를 드리고 설명을 했어요. 원래 여기 깃발 부분을 터치를 하면 스마트 캐디 앱으로 바로 실행이 된다. 근데 안 된다. 하고 드렸더니 엔지니어분이 제가 했던 방법, 모든 방법을 다 해보시더라고요. 근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당황을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적어도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 것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초기화도 해봤다. 별별 방법을 다 했다. 안 된다. 혹시 모르니까 뭐 여기 개발팀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자, 약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엔지니어분이 이제 저를 다시 호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계, 골프 에디션, 워치 페이스의 컨셉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워치 페이스의 이 스마트 캐디 앱이 바로 실행되는 이 버튼, 터치를 할 경우에 스마트 캐디 앱이 바로 실행되는 게이 워치 페이스의 컨셉이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 부분을 터치할 경우에 뭐 이렇게 팔짱을 낀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스마트 캐디 앱이 실행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로딩하는 거뭐 하고 해서 약간의 좀 불필요하게 앱이 자꾸 실행됐다 꺼졌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이 컨셉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나서 여치 갤럭시 워치 사주고 나서 업데이트를 한번두번 정도 했어요. 그때 이 컨셉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 얘를 눌러도
골프 에디션 스마트 캐디 앱이 실행이 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그 내부 전산망에는 이 정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내부 전산망에 이 정보가 있어서 그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슈가 된건 골프 워치페이스에서 상단 깃발 터치 시 스마트 캐디 앱이 실행이 안 됨. 이게 이슈. 제가 찾아간 방문한 이슈죠. 이럴 때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하라. 갤럭시 워치 5 골프 워치 페이스에서 깃발 터치 시 골프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정보가 떴어요. 의도치 않은 터치로 앱 실행을 막기 위해서 깃발을 터치하여도 앱 실행되지 않도록 컨셉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앱 리스트 이렇게 올리라는 거죠. 앱 리스트에서 스마트 캐디 앱 해서 실행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행해라라는 게 고객에게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내부 전산망에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시계, 여러분들 골프 에디션, 네, 이 부분, 오, 왜안 되지? 오, 내 거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유튜브에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발품을 팔고 시간을 내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시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쓸어 올려서 여기 골프 버디인가요? 스마트 캐디 앱을 바로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저 또한 처음에 사서 친구에게 보여주고 이게 좀 자랑하고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러고 하려고 했다가 좀 당황을 했는데 속으로 끙끙 앓면서 내 시계 내가 뽑기 운이 없나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마음 편하게 안심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보 도움 됐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JJPL 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